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한쪽이 어기면 파기가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계약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침공으로 유다를 뒤흔들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받은 상처는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미 받은 상처에 고통스러워했고 이 상처를 치료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여 자신들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자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거기서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받은 상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본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처에 새 살이 돋게 하여 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 상처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복음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루터의 율법과 복음 설교 구조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치료할 수 없는 인간의 상처를 지적합니다. 그러다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죄 문제, 상처 문제를 복음으로 시원하게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실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이 회복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포로들이 유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이 언덕 위에 건축이 됩니다. 유다 백성을 압제했던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내산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유다 백성은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에 맺은 시내산에서 맨 처음에 맺은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 계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약을 이렇게 재확인시키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잡은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잡은 손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